앞장서서 김선생 가서 전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저희실은 중2번 한다고 어지간한 애들은 잘 알았죠. 지금 있는 학생들은 별로일 없는 애들이라고 봐도 될 거야. 방법들도 별 관심 없고요. 높이기는 전교 1등인데 신이. 저 신이 시험 당당하게 학교에서 들어왔어요. 저 공포특기자 아니에요. 설마 시험인데요? 저 안 보시는데요? 밑에 덕분인데요? 저 1년에서 터치해요. 널 슬려하고 저 재미없는 하는데 저 노래 정말 잘하거든요. 그 실력으로 다른 데 가도 안 돼. 마고가 좋은 게 있음 가서 시켜줄 테니까 동경하게 하고. 내가 니들보다 나 그것도 훨씬 소중 하는 옆에 있다고. 레퍼토리는 너밖에 없어? 아무 회사가 부르는 건 아니거든? 가라. 내가 아무나라고 생각해? 네가 실력이 있다면 세상이 왜 널 몰라볼까? 나 때리면 유명해질 수 있겠네. 에이씨! 좁시네. 뒷동경 건드려도 알고 건드리지 말았으면 겁도 없이. 3학년에 진율 1학년 학생입니다. 선생님, 왜 먹기 싫어? 또 들어갈래? 먹기 싫어? 아이고가 여자들한테 돈 받아줄 테니까. 아이고 웃기고 있는 똥감을 돈을 내가 뭘 받아 했나? 아 떨면 이거 망년이에요. 신용이 못했던 게 너 얼마 됐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. 그러니 통과 못하는 그때는 응? 아 벌써 몇 번째야? 누가 어쩜 이게 이렇게 힘들어? 내가 다 쓴 아이디어를 하나만 하네. 처음부터 배우 시킬 생각이었어요. 우리는 제가 회사 옮기면 직장인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. 네 편 내 편 집에 치고 델로는 키우고 아들은 내버리고 희망 고문하지 애들 데리고 이학교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중보다. 그러면서 나한테 팀워크 강조하지 마. 내 편동이랑 어때? 솔로 시켜주세요. 축도는 노력할게요. 춤을 추는 가수입니까? 아이돌한테 자격 자신 있나 봐. 지금 좀 안 될까?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모조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숨겨진 열정과 재능 그리고 꿈을 꼭 표시할 이재우, 정의봉, 마지막으로 신혜성.
감사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나쁘게 안 봐주시고 네,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늘을 아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